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랩비에투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참 힘듭니다. 어쨌든 촬영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코치와 래퍼가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빈지와 그리고 켈리 그 함께하는 곡이 있어요. Do it for fly te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fly라는 말은 날다라는 뜻도 있지만 멋있다, 잘나간다의 뜻도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저는 여기서 빈지와 켈리의 어떤 그 케미스트리도 워낙 좋았고 가사를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랩비에투의 여정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뭐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졌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가 이긴다. 약간 뭐 DJ 칼리드의 그 하는 말 있죠. All I do is win. 예, 우리는 뭘 하든 승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 챔피언 바이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신나는 곡입니다. 오랜만에 빈지의 라이브를 보니까 이건 굉장히 귀한 자료인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편집 집이 있을 거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비디오를 시청을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Players Anthem 같은 약간 그런 비트였어. 예. 제이지 같이 등장을 하네요. 제이지 같이. 이런 게 잘 어울리지. 빈지는. 참 보면은 빈지나 뭐 한국 래퍼 더 콰이어 같은 래퍼들 보면 절대 랩에서 조급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 여백의 미를 잘 살린다고 하죠. 저는 그런 랩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 가사에 보니까 뭐 소우 세븐은 탈락했지만 우리는 뭐 절대 끝나지 않았어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더라고. 되게 막 웅장한 사운드가 있으니까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Players Anthem 같다고 약간. 주먹을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 오! 맞아. 노래를 진짜 잘하는 래퍼이자 싱어였죠? 맞아, 맞아. 에이! 호호호호! 확실히 코치를 할 자격이 있다. 공연을 보면 그 특유의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라는 거는 솔직히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랩이 뭐 타이트한 랩이든 여백의 미가 있는 랩이든 저는 그게 뭔가 타이트하다고 해서 무조건 스킬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백의 미를 주우더라도 뭔가 그 속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랩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빈지는 딱 보면 이런 제이지나 펍데디 같은 래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냥 무대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느껴져. 뭔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벌스를 진짜 좋아해. 아, 제가 말했죠. 가사도 그렇고 약간 진짜 그 DJ 칼리드의 All I Do Is Win 약간 이런 느낌이라니까. 어허. 아, 자
장엄함이 느껴지는 사운드 좋죠? 어허. 프라티 포에버. 여기 출연하는 뭐 코치들, 프로듀서들 모두 다 샷아웃하고 자신의 프라팀 뭐 탈락한 래퍼든 합격한 래퍼든 다 샷아웃하고 우리는 다 이 게임에 있고 우리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있고 이 TV쇼에서는 뭐 탈락을 했지만 우리 이 여정은 끝나질 않았고 이런 것들을 딱 얘기하죠. 이 TV쇼라는 컨텐츠를 이 곡 하나에 딱 정리해놓은 예 빈지와 켈리의 곡이었습니다. 왜 래퍼들이 내가 래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가사에 적잖아요. 뭐 I'm do it for 어쩌고 저쩌고 난 do it for 뭐 가족을 위해서 뭘 하고 난 do it for 내 크루를 위해서 뭘 하고 약간 래퍼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힘을 주고 서포트를 해준 사람들한테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라는 걸 가사에 적잖아요. 딱 그런 방식이야.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이제 형제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올라갔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감사하는 트랙이라는 거죠. 제가 빈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랩에서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는 여유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뭐 2000년대 이후에 제이지 같은 이제 래퍼들의 트랙에서 좀 그런 면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뭐 퍼프 데디 같은 래퍼들한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각자가 뭐 랩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민지의 어떤 이런 좀 유연한 여백의 미가 있는 그런 랩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켈리와의 컨비네이션도 너무나 멋있었다는 거. 고급스러운 퍼포먼스였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